네, 안녕하세요. 아빠 드론입니다. 드디어 제가 이 많은 드론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, 배터리, 충전기,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이거를 구입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, 예, 그분이 왔을 때, 예, 바로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,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시험섭섭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예. 적어도 제가 FPV 드론 아니고도 기존에 이제 완구 드론 가지고 입문했을 때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참 즐겁게 드론을 비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인생에 있어서 드론은 정말 하나의 큼직한 그런 인생의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시험 섭섭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에 너무 빠져서 이 녀석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. 이제 보시다시피 제 공간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개인 사무실 만들어 놓고, 예, 이러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이또 월세도 싸지도 않고, 좀 부피를 줄여야 돼, 일단. 근데 얘네들을 제가 요즘 날리질 않으니까 불쌍해요. 안 날리니까 너무 불쌍해. 그래서 얘를 정말 잘 날려줄 수 있는 분이, 예,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내보내서 아쉽습니다. 예. 제가 뭐 일반 드론 하다가 FPV 드론으로 몇 년을 생활을 했는데 참 좋은 분 많이 만났고요. 진짜, 제 인생에서 정말,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좋은 경험들, 많이 해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, 정말 앞으로도 그분들하고는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어요. 또 반면에, 정말 더러운 꼴, 진짜,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. 사실은 그래요. 예.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, 진짜 사람들 너무한다.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예. 드론 비행하다 보면은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. 예, 실수하기도 마련이고 또뭐저 하다 보면은 뭐 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뇌물 문제를 생겨가지고 손해배상도 하고 예, 별의별 상황을 다 겪었었습니다. 근데 그때마다 앞뒤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제 욕을 하는 그런 분도 봤고 또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예. 저를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하든가, 좀 싸가지 없는 사람 취급하든가, 예, 그런 사람도 봤어요.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저거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네. 예, 그런 분 있을 때마다 그냥,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 사람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냥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. 예. 그분들이 뭐, 그러고 싶었겠어요?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냥, 저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다니면은. 그거 어떻게 말려, 제가. 뭐 가가지고 제가 한명한 명씩 붙들고 뭐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뭐, 아쉽지만, 좋은 일도 있었고, 나쁜 일도 있었고, 좋은 것만 생각하고, 예. 기억하고, 잠시 떠나겠습니다. 뭐 아빠 드론 유튜브 채널을 제가 접을 건 아니고 계속 유지는 할 거고요. 가끔 가다가 뭐 카페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거고 예, 그럴 생각입니다. 그리고 드론으로 친해졌던 몇몇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거고요.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인 예, 요거는 남겨놓겠습니다.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, 뭐, 얘도 이제
협찬받고 선물 받은 건데,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, 예, 마지막 자존심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떠나보내겠습니다. 뭐 여기 드론들 중에서도 제가 선물 받은 것들도 있어요, 사실은요. 예, 이런 것들도 그 뭐 지원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선물 받주고 이런 통들도 예, 다 이제 지인으로부터 예, 선물을 받은 겁니다. 예,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거 빈 깡통이에요. 예, 아무튼 이런 거 다 선물 받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, 이해해 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아빠 드론이었고요. 예, 드론 비행하면서 안전 비행하시고 무엇보다 서로들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게 하지 마시고 그 먼저 이렇게 넘겨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다들 정말 즐겁게 비행하고 싶은 건데 괜히 가가지고 너는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막 신고하고 막 그냥 주의만 주면 되잖아요, 그렇죠? 예, 막 신고하고 막 이래요. 그 사람이 또 실제로 이거를 신고하고 비행했으면 어떻게 하려고? 예, 그쵸? 야, 막 서로 헐뜯고 물고 뜯고 그러지는 맙시다, 제발. 예,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좀 잠깐 떠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어서 예,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. 좀 주제넘게 얘기했죠? 예, 이해해 주십시오. 예, 떠나는 마당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아빠 드론이었고요. 저는 이제 뭐 비행 영상 가끔 가다 올리고 그러겠습니다. 예, 올릴지 안 올릴지도 전 몰라요. 예, 요 녀석 열심히 하면서, 예, 또 이거 잘 하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겠죠? 예, 그럼 아빠 드론이니까요.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Bye.